매운 카레를 먼저 먹어. 맛있을 것 같아. 매운 카레 먹어야 돼. 아, 치킨 이 많이 먹잖아. 맞나 봐. 아, 진짜 매워. 왜 그래? 아, 너무 매워. 진심이야? 아, 빨리 먹어. 이게 한국 매운 거랑 좀 다른 느낌인가요? 어때요? 빵 터지는 맛? 어떻게 맵지? 그 알리올리오에 들어가 있는 그 매운 고추 있잖아요. 네. 그거 빻아서 먹는 맛? 아, 와, 저 정도야? 제가 매운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불타오르네.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아마. 난 맛있는데? 어, 매운 거 잘 먹네. 아, 너무 매운데? 콩카레. 우리나라 카레는 되게 막 국처럼 묽게도 끓이잖아. 근데 얘네는 뭔가 이렇게 되직해. 어, 그렇네. 이렇게. 된장 느낌? 아, 좀 진하구나. 약간 맞아요. 진한 강된장 이렇게 느낌. 꾸덕한 느낌이어서. 오. 색깔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길래 솔직히 우리나라 카레랑 맛이 비슷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아예 달라. 그냥 소보루빵 맛이 나요. 소보루 그 빵 겉에 이렇게 긁으면 나오는 그 있잖아. 가루, 소보루 가루. 그거 맛이 나. 빵 맛이 나. 근데 나는 얘가 제일 궁금해. 이 빨간색 카레. 나도. 우와,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오. 비트컬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컬이. 아, 진짜? 와, 이것 중에 나도 고민하긴 하는데. 괜찮아라. 응? 왜? 왜? 육회가 생겨가지고. 무슨 맛이지? 이게 진짜 무슨 맛이지? 건강한 맛? 홍삼 젤리 맛 나. 아, 약간 달았어요? 달달한 맛인가? 달지도 진짜 않아요. 홍삼 맛 나, 진짜? 네. 이거 밥을 먹는데 홍삼 젤리를 먹는 느낌이죠. 아. 근데 얘는 확실히 로컬이야. 아예 다른 맛. 그냥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맛이지 않아? 카레 느낌은 전혀 아니고 비트 샐러드 같아. 그렇지 않아? 비트를 따뜻하게 절인 느낌? 일단은 얘가 진짜 맵고 얘는 비지 카레 느낌, 얘는 젤리, 홍삼 젤리 느낌. 이제 마지막 얘. 마지막 선택입니다, 저의. 단호박 카리. 와우! 펌킨? 맛있을 것 같아. 단호박 카레가 진짜 맛있다. 그래? 아. 맛있어. 맛있네. 오, 잘 먹는다. 근데 저거 진짜 맛있어. 아. 맛있었어, 진짜. 난 이 단호박 카레는 진짜 맛있는데? 난 이 매운 거 맛있는데? 왜 이렇게 못 먹어? 아유, 진짜 못 먹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음식부터 로컬 음식이니까. 그치, 그치. 다른 해외여행 가도 저렇게 드세요, 혹시? 어, 향신료 있는 거는 잘 못 먹고 거의 피자나 파스타 이런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긴 해요. 아, 원래 못 먹어. 도전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어. 로컬 음식을 잘 안 먹는 편이지. 도전해봐. 배고프니까. 힘들 수 있지. 아니 뭐 불면서 아니, 왔어? 아, 저렇게까지 먹었었나 내가? 왜 무슨 맛인데? 무슨 맛인데? 향신료가 좀 센 것 같아. 그지 맞아. 향이 내가 겪어보지 못한 향신료의 느낌이야. 되게 맛없게 드신다. 어려워? 살 빠졌겠다. 3kg 빠졌습니다. 딱 요즘 빠졌어. 진짜. 이거 뭐지? 이건 뭐야? 우와. 이거 누가 뽑았어, 이거? 뭔데? 이게 코코넛 과육에 매콤한 고추랑 막 이런저런 거를 막 섞어가지고 먹는데 이거 맛있겠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코코넛이면 진짜 끝났지. 나도 얘 맛있어. 어, 이게 코코넛이, 와, 코코넛을 이렇게도 하는구나. From the Coco Palm family, there are so many. 이런 매운 것들이 스리랑카에 매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좋은 것 같아. 아, 진제는 진짜 잘 먹었어. 진짜 잘 먹었어. 어, 매운 게 있으면 다 너무 맛있었어. 나는 진세랑 가고 싶어요. 어? 바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약간 좀 선택이 진세 씨한테 좀 가고 있어. 오, 진세죠.
잘 먹어서 뿌듯해 내가. 잘 온 거 같아. 나는 뭔가 그래. 맞아. 근데 진짜 원래 음식을 안 가려. 편식을 안 해. 어떡해. 콜라 최고, 아이스크림 최고. 진짜 애기. 언제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의 마지막 성장한다는 마지막 순간 성장해요. 맛있어. 오늘 물 뿌린다, 물. 물. 물 뿌려준다, 서로. 너무 귀여워. 야, 코끼리 계속 목욕하고 있어. 코끼리 뷰. 코끼리 뷰. 와, 진짜 대박이다, 그지? 어쩜 이런 뷰가 있을까? 뭐 오션뷰, 가든뷰, 뭐 한강뷰 이런 데는 다 가봐도 사실 여기서 이런 뷰를 어떻게 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해. 그치? 코끼리가 바로 뒤에 있는 거. 이런 경험 어디서 해? 그치? 어. 나는 진심 뭔가 스리랑카가 이런 날을 좀 아예 몰랐어. 너무 신기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니까, 그치? 나는 스리랑카 잘 온 것 같아. 그치? 괜찮지? 나는 뭔가 맞아.